신지훈 선수는 중거리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사실 팀에 없어서는 안 될 득점 루트 중에 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센쪽 왼발! 밀어냈어요! 최수민의 선제골! 자, 지금은 류지의 슈팅을 사실 지금 골키퍼 한예리 선수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예. 그 뒤쪽에 들어오고 있는 27번의 조수민 선수가 좋은 위치 선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중등부 최강자 울산현대청원중학교가 본인들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자, 전반 5분 만에 실점이면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여기서 빨랐어요. 네. 자, 지금 뒤에 들어온 조수민 선수를 지금 놓쳤거든요. 네. 엄청난 돌파 이후에 슈팅. 사실 이 중등부 선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비 시에 볼만 이렇게 시선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등 뒤에서 돌아나갔던 저 선수를 놓친 거고요. 그렇군요. 자, 조수민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 세 번째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시도 끌어내면서 후방 빌드업 이어갑니다. 어허, 지금 패스인데요.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접겠어요. 패스 쳐. 가운데 한 골! 다시 한국키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키가 놓치지 않네요. 네, 두 번의 프리킥 기회로. 자, 네. 뭐 준비했나 봐요. 아, 좋아요. 네. 추지현과의 합동 세레모니였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아, 근데 지금 실점 장면은 조금 아쉽네요. 예. 사실 뭐 청운중이 빌드업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끝까지 만들었다기보다는 서울 WFC의 지금 수비수에서 강영지 선수인가요? 예. 조금 패스 미스가 있었어요. 네. 조수민의 패스에 이어서 한국희의 침착한 마무리. 아, 이 패스에서 서울 WFC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죠. 네, 조수민이 조금 예상을 하고 있던 것 같고. 네. 아, 미리 출발을 했지만 강영지 선수가 지금 반응을 못했네요. 그렇죠. 네, 네,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주지현과 한국희. 아, 네. 어디서 저런 걸 볼까요? 네. 뭐 워낙 현대청운중이 항상 많은 득점을 하다 보니까. 자, 이번에 고지은이 돌아뜁니다. 빠릅니다. 빨라요. 고지은 왼발 패스. 자, 처리. 오, 찍었습니다. 네. 한국희의 집념이 페널티킥을 유도합니다. 자, 보실까요? 예. 아하, 네. 걸렸네요. 밟혔어요. 네. 뭐 고의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네. 조금 한예리 골키퍼도 8강전 승부차기에서 많은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요. 한국희 오른발! 네! 들어갑니다! 네, 한국희 선수의 추가골이고요. 지금 네, 뛰어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이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가 예. PK를 찰 때와 유사한 스텝으로 타이밍을 빼앗고 확실하게 보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밀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타이밍 뺐고 한 번 더 뺐고. 아, 네. 엄청난 심리전의 결과는 팀의 세 번째 골이었습니다. 사실 저렇게 타이밍을 뺐으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예. 네. 한예리 골키퍼도 8강전 예성. 원투패스 이어집니다. 박스 좋아요. 안쪽까지 키퍼 나왔어요. 네, 볼 살아있어요. 여전히 슛! 자, 패스 슛! 들어갔어요! 장예윤 팀의 네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사실 지금은 와, 김도훈 선수 굉장히 좋네요. 예. 네, 교체 들어간 김도훈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세컨포로 득점까지 이어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울산현대 청운중 4-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장면이거든요. 끝까지 갔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슈팅이 아니라 패스였고요. 정확하게 장예윤 선수가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한예리 골키퍼는 김도훈과의 충돌 상황에서 지금 위에 사실 깔렸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파울이 아니냐라는 좀 또 소심한 또 항의도 했고요. 아무래도 중등부 선수들이다 보니까 성인 경기만큼 적극적인 어필은 많이 나오진 않고 청운 중에 공소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길게 한 번에 연결. 반대쪽 기다리고 있고요. 장예윤이 갑니다.
장혜윤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자. 장혜윤 가봅니다. 오른발 들어갑니다. 장혜윤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자, 장혜윤 선수가 단독 돌파로 인해서 끝까지 치고 들어갔는데 반대쪽에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본인이 이번에는 한번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깔끔했어요. 그 득점에 대한 의지 결국은 결과로 만들어냈습니다. 장혜윤 선수의 이번 대회 여덟 번째 득점. 아, 이 선수의 득점포 역시 정말 뜨겁습니다. 빨라요. 예. 네, 김도훈 선수가 지금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지금 완전히 벗겨냈고 단독 찬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해서 침착하게 밀어넣어서 또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캡틴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8번 장혜윤 후반전을 지배하고